현재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서진이네의 촬영지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서진이네는 아마존 프라임에서도 방영되고 있는데 TV쇼 순위에는 못 들었지만 방탄소년단 뒤에 출연으로 전세계 아미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은 멕시코의 바칼라드란 곳인데요. 수도 멕시코시티 동쪽 끝에 있는 우리로 치면 강릉쯤 되는 곳입니다. 유카탄 반도는 칸쿤 등 유명 관광지가 몰려있는데 인구 만 명의 한적한 소도시라서 여기를 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을 한가운데 요새가 있는 이곳은 바다가 갇힌 석호가 특히 아름다운데 최근에 부유한 은퇴자들이 선호하고 외국에서도 커플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길게 강처럼 흐르는 이 석호는 물 색깔이 에메랄드빛으로 마치 몰디브를 연상시키고 물이 얕고 안전해서 카약과 수영을 즐기기 좋은 환상적인 곳입니다. 멕시코 대도시들은 치안이 매우 위험하지만 이곳은 가족 휴양지로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여러 곳을 경유해야 해서 시간 및 경비상 현지 교민이 아니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왼손 여행으로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느낌상으로는 필리핀 세부 같기도 한데 주변 산림식생이나 해양레포츠, 호텔의 형태 등이 많이 유사합니다. 작은 마을이라 관광 인프라는 다양하지 않을 것 같네요. 개인 여행으로 가시기는 좀 어려운 곳이니 끝까지 영상으로 경치 감상하시고 또 뵙죠.